닥터 지바고에서 제안하는 무릎 튼튼 운동법. 자, 무릎 운동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는 거죠. 이때 그 발목은 가슴 쪽을 향해서 밀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약 6초간 유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약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앞다리 근육을 열심히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의자를 잡고요. 자, 다리를, 왼쪽 다리를 먼저 바깥쪽으로 약 45도 정도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약 6초간 유지를 하시고요. 이 운동을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닥터 처방전대로 운동을 시작한 박정옥 씨.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작해 보는데. 간단한 운동법이지만 꾸준히 해주면 무릎 주변 근력을 강화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기에 비만의 주범이었던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도 고치기로 다짐했다. 운동,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관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도 먹으면서 관리에 임했는데.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거 먹어가면 관절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녀야지. 다시 병원을 찾은 그녀. 현재 느끼는 관절 통증과 움직임의 정도를 평가하는 웜액 지수를 다시 측정해 보는데, 과연 그녀의 무릎 통증과 생활 속 움직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점수가 지난번에는 78점으로 상당히 심했는데 오늘 18점이 줄었어요. 60점이 됐는데 한 열흘 만에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죠? 통증이 많이 줄으셨네. 아이고, 좋습니다. 대단하세요. 통증이 없어요. 대단하세요. 네. 운동은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걷는 거. 걷는 거? 네. 걷는 거 하셨죠? 내 입장에서 하래요. 아이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셨군요. 무릎이 붓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갑자기 이렇게 운동하시면 잘못하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신다면 체중을 조금 줄이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